성희롱을 당한 적이 있어요. 내가 평소에 별로 안 좋아하는 손님이 있었어요. 지나가는데 손으로 내 척골 퉁 튕기는 거야. 근데 튕기자 씨발 새끼 뭐 이러면서 욕이 나온 거야. 혹시 왼쪽이었어요? 오른쪽이었어. 그럼 왼쪽이면 기분이 덜 나빴을 거야. 그게 무슨 말이니? 근데 위치 어떻게 단 한 번을 채웠지? 정말 신기하다. 이게 나오니까 이게 정말 열받았던 거지. 따라서 내려가면 위치 진짜 반, 방송 존나 천박하네. 반응 왔나요? 반응이 아니요 전혀. 아. 뒤따라서 내려가면은 쭉쭉 꼭지예요. 아, 오 신기하다. 오 맞아. 아 뭐야? 위치 좁아요? 되게 좁아. 되게 좁아. 근데 내 귀야 여기가 봐봐요. 매지가이 하고 있네. 매지가이. 아니라니까? 뭐 그냥 팔짱 끼면 얘는 닿는 거야. 아니 심해 여기 달려 있냐? 여기 나요? 오 개 신기하다. 이제 하는 거지. 그지. 아니 여기 있잖아. 이렇게 가야죠. 천박 간대. 그러니까 이렇게 누가, 가야지 여기 있잖아 그러면. 여기 아니야 이거 알뜰이지. 아 씨발 개빡치지. 이걸 내가 왜 질문하고 있지? 잡혀 잡혀 잡혀. 양쪽 다 해 양쪽 다. 아, 봐봐 봐봐. 아니 봐봐. 뒤쪽이 라인이니까 이 안쪽에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어 여기 있었구나.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야. 매지가이가 맞네. 이렇게 네. 아 귀 네. 라인 요 네. 라인. 네. 네 그럼 여기. 어 내 뒷꼭지다. 이게 알겠어요? 아. 이 방송은 이제 제 겁니다. 달리긴 제가 더 빠릅니다. 맞아요. 제 아킬레스건이 아직 안 나왔어. 야, 나 재민이 돌아주는 법 알아. 재민이 핸드폰 가져가. 자 가져가. 여러분은 방금 제 팬티를 보신 거예요. 형, 아무리 그래도 여고생의 핸드폰을 팬티에 넣는 건 18살이야 잠깐만 양손. 자 이거는 형도겸 팬티 안에 들어갔다. 안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 아니, 형도가 저랑 해. 너네 형도겸 팬티 만져봤냐고. 지금 고1인데 진로 관련으로 고민이 많아요. 그래 그래 한번 쫙 풀어나 보거라. 원래 체대 쪽으로 가서 경찰이나 소방공무원 하려고 했는데 요즘 살짝 과학 관련으로 가고 싶어서 좀 고민되네요. 그렇다면 답은 하나다. 너는 이걸 가면 돼. 과학과 소방을 함께 할 수 있는 불꽃 소방대. 봐봐 개쩔지? 개쩔지? 저거 소방관이야. 공무원이야 공무원. 그냥 소방관이 아니고 불꽃 소방대야.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잘 간지 씨발. 자연 발화가 돼야 된다고 하네. 저걸 하라면은 연습해서 자연 발화부터 연습하자. 우선 네 목표는 메라몬. 오케이 일단 해결. 이렇게 이러면 해결이야. 내 고민 상담이 이런 식이야. 오케이. 와 진짜 엄청난 얘기를 제가 하나 알고 있어서. 어 그래요? 수위가 높아도 괜찮아. 담양이 봐요. 괜찮아. 너 어디다 사라졌나요? 아니요 작년에. 죄송합니다. 최근에 들었던 얘기 중에 제일 웃겼던 얘기거든요. 남자가 스스로 이 자유를 그걸 이제 할 때 새로운 기분을 내고 싶으면 쥐를 나게 하는 방법이 있대요. 이쪽을 쥐가 나면 이게 손이 마비가 되잖아요. 네. 그 상태로 하면 새로운 사람이 해주는 것 같은. 그 다음에 왼손으로 갔다가 왼손도 쥐나게 하면 이제 총 4명이 생겼죠. 아, 네 명 여자친구. 그렇죠. 그런 경우의 수를 제가 어디서 들은 적이 있는데 어느 술자리에 갔다가 아저씨 하나가 자꾸 사람을 놀려요. 고자야, 고자야, 고자야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진짜 없어요? 이렇게 물어봤대요. 진짜 없대요. 이분이 팔을 쥐나게 해서 네 명으로 만족할 수 없는 몸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근본에 쥐를 나게 하면 새로운 느낌이 나겠다. 술 취한 상태로 고무줄로 이제 주물러서 잠든 거예요. 괴사돼서 싫어해요? 싫어합니다. 진짜 싫어합니다. 오! 오! 아, 뒷얘기는 하면 안 되겠다. 뒷얘기가 뭐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잘랐는데 이게 좀 약간 애매하게 남은 거예요. 아. 그래서 이제 거기다가 이제 좋은 말을 아, 여기까지만 해야 되는데 진짜 너무 쎈데. 물을 줬어요? 뭐. 마이크를 끄고 들어본 다음에 은별이가 그러면 순화해서 한번 얘기를 들어볼까요? 은별이 이제 해석을 해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잘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성장 촉진제 같은 거를 이제 바른 거예요. 똑같은데요? 들어봐요. 아니 뭔가 다를 수도 있어요. 발랐는데 고추가 취해서 잘라졌어요. 이런 얘기 하신 게 아니에요. 제가 말해볼게요.
그러니까 이제 달아나는 마법을 걸었는데. 아니 죄송해요 죄송해요. 아~ 이런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흥마법이었어 그게. 성장 촉진제라는 거를 발랐는데 그게 팽팽해져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그 전에 씨발 그냥 알코올 같은 걸 바르면 이렇게 주름 같은데 닿으면 이렇게 팽팽해지는 그런 게 있으니까 그래서 완전히 문제가 생겨버려서 완전 잘라버렸다. 개불 스타일. 네. 어? 개불 스타일. 진짜 저렴하다 영화. 어. 시리즈입니다. 터진 사람이 한 명 더 있어요. 대학교 때 처음으로 저희 방에서 응급차가 온 게 저희 대학교가 모기가 진짜 많아요. 근데 저희 방에 있던 형님들 중 한 명이 그때 이제 저희랑 같이 뭔가 이러고 얘기를 하고 있다가 모기가 여기 앉았는데 힘 조절을 안 하고 바로 치고 아! 그래서 그 정도로 세게? 그러니까 생각을 안 하고 있다가 이게 치니까 다쳤죠. 발 닦아. 죄송합니다. 그래서 세게 쳤는데 너무 궁금한 거예요. 뭐가 나왔는지. 그렇지. 그래서 벗겨야 된다. 벗겨서 확인을 해봐야 된다. 터졌는지. 콩은 근데 진짜 못 벗기게 계속했어요. 왜냐면 너무 닿는 거 자체가 힘드니까. 너무 힘드니까 그런데. 그래서 옆에서 이제 잡고 벗기려고 막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 형님이 있던 위치가 2층 침대에 걸터 앉아 있다가 그게 문제가 터졌어요. 근데 옆에서 잡다가 거기 떨어졌어요. 그게 완전히 이제 개박살이 났죠. 그래서 이제 그 두 번째로 그렇게 보고 나서 제가 그때 말레이시아를 가요. 말레이시아의 인도 마술사 하나가 진짜 존나 이상한 마술이에요. 남자 관객을 앞으로 한 명을 부르고 불어를 만져요. 어? 그건 아 하고 아 이러면 하나밖에 잠깐만. 아니 진짜 아니 진짜 누가 해봐주세요. 아 뭔 소리야 진짜. 저희 보세요. 뭐한 거야. 아니, 그래서 저희는 당연히 어차피 공연자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저게 짜고 친 거다. 지네 형제나 다른 애 데려다 놓고 그냥 이렇게 한 거다. 그러니까 근데 그 사람이랑 저녁에 같이 술을 먹게 됐는데 방법이 있는 거예요. 에? 어떻게요? 그러니까 이게 남자가 이게 두 개가 있잖아요. 하나를 아래로 숨기는 거예요. 하나를 안쪽으로 숨길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연습을 한 거죠.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해서 하나가 빠졌다고 믿게 만들고. 와. 저 사람 지금 하나씩 쳐요. A few moments later. 야, 체리잖아요. 우리 근데 이거 체리 왔어요? 아니 어디 될 것 같은데? 나 없는데 왜 자꾸 아래가 아래지? 아픈 느낌이다. 근데 존나 웃겼던 게 그래서 그 인도애한테 남의 걸 만지는 게 안 되지 않냐? 아 그죠. 이런 도의적인 건 어떻게 하냐? 근데 사고가 많이 났대요. 자기도 그 막 이렇게 배우시면 쓰실 생각이 있어요. 여기서 알려줘. 그래요? 아 뭐 개소리. 청자들이 원하잖아요. 생식적으로 내가 하기보다 얘를 시켜겠지. 아니 지금 시청하자. 지금 뭐라고 해 한 명 저 눌려 돌려가지고 진짜 오실 것 같아. 진짜.